자, 투데이 하드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길찾기나 맛집 검색 등 위치 기반 서비스는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비스가 됐는데요. 이걸 비롯해서 모든 국토정보서비스의 밑바탕에는 LX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 될 텐데요. 우리 인천 역시 다양한 LX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던데 이화영 LX 인천지역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화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 LX, 즉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공사 이름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예. 한국국토정보공사보다는 대한지적공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1977년부터 38년간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고 기존에 지적 업무에 공간정보라는 업무를 더하면서 예. 일하는 범위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사명이 바뀌기 전에는 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국토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파트 LH 써 있는 경우 예. LH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예. 네. 근데 이제 LX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몰랐는데 이것도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고. 근데 그래도 본부장님, 우리가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은 막상 이게 자세하게 어떤 일인지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지적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삼각대 설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측량하는 건 봤는데 좀 자세하게 이 지적 측량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그 지적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사실 호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람의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그 지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국민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 또 태어난 시기, 그 성별 등이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듯이 그 땅 하나하나에도 주소와 같은 집안, 또 논인지 밭인지 등을 구분하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땅의 크기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대한 고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도면과 장부가 지적인 것입니다. 땅의 호적, 지적. 네. 그리고 또 이러한 땅의 위치에 그 형태라든가 경계, 또 지번 지목을 통해서 국토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지적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땅의 주인, 즉 소유주가 있고 소유주가 변동되거나 또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가 그 내 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때 저희 회사의 지적 측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측량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적 측량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 측량 사업은 그 개인의 그 소유권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저희 회사의 중요한 책임이 주어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대한 고유 정보가 이제 지적 정보라면은 그 공간 정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이 공간 정보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상이나 지하, 지표 등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상의 모든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검색하는 그 빠른 길 찾기 또는 맛집 찾기 등이 공간 정보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 정보는
다른 산업 분야와 접목시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꼽는 핵심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공사는 그 오랫동안 지적 사업을 통해 정확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여기에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공간 정보를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제 우리 일상과 이렇게 가까우면서 새로운 일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우리 이화영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네네. 그 지적 사업과 공간 정보 사업 이외에도 네. 그 지적 제조사 사업, 또 해외 사업, 연구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책 사업으로 이웃 간의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해외 사업은 국내 공간정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지적정보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기술을 개발 도상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ODA 자금, 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한국의 공간정보 한류 사업에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사는 또 부설기관으로 국토정보교육원과 공간정보연구원을 두고 또 업무와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연구, 교육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나저나 본부장님, 이 코로나19 여파가 이게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 국토정보공사 역시 이 흐름에 어떤 그 좀 변화가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본부에서 올해 2021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또 디지털 혁신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본부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혁신에 기여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또 발굴하려고 합니다. 혹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 시티는 많이 네. 자주는 들어봤어요. 네. 스마트 시티. 네. 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인프라를 지능화하고 또 누적된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그 뉴딜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 그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다 그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의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돕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은 또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공사에서는 그 전주시를 대상으로 그 디지털 트윈 실증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예. 또 충청북도, 새만금개발청, 춘천시 등 지자체와 함께 그 연차적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인천 본부도 시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천시에 특화된 디지털 트윈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 또 특히 그 정부 정책에서도 코로나 등 국민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재난이나 안전 서비스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면 안심 인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4년간 3D 모델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력을 구축했고 또 건축물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인천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여 실감 미디어 또 가상현실 등 3차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 3D 공간정보 모델링을 통해서 강화에 있는 초지도인데 또 초지진과 전쟁 폭격으로 역사적 그 상흔을 입은 우리의 자원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 이러한 그 자료는 강화 감방 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 계획에 활용될 것입니다. 예. 예, 그 3차원 실감 콘텐츠와 문화재 공간 정보 모델링 결과물 등은 그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관광 콘텐츠로 또 학생들에게는 교육 자료로 또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재산에 대해서는 화재, 그 자연훼손 등 재난에 대비한 유적의 복구와 또 학술적 조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화영 본부장께서 이번에 그 신임 인천 지역 본부장으로 각오가 네.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참 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한 번 또 모실게요, 본부장님. 네네. 네. 아무튼 우리 안심 인천을 위해서 앞으로 좀 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화영 LX 인천 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